아주 특별한 메이크업 챌린지가 될 것 같습니다. 유니콘 나나예요. 요즘 네, 그라데이션처럼 같은 색으로요? 이거 치워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떨까요? 치워버리고 하는 게 조금 더 속편할 것 같죠? 네. 우리 마무리 합시다. 살짝만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다 해주는데 왜 못하셨어요? 오, 예쁘다. 아까보다 훨씬 색깔이 확 살았어. 아, 진짜? 이제 아이라인을 할 건데 앞꼬리보다 조금 더 떨어진 위치에서 아, 그 위로 눈꼬리도 아우, 예쁘다. 어, 네? 이어서 자, 저는 여기 헤라 아이라이너로 자신이 화이팅. 없지만 화이팅. 자신이 화이팅. 없지만 와, 정말 똥손인가 봐. 자, 한번 볼까요? 되게 프라이빗한 건데 괜찮아. 물어봐도 되는지. 지금은 커밍아웃해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퀴어 아티스트로 네, 네. 활동하는 건데 그 언제 그럼 드랙 활동하면서 가족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요 근래에 너무 너무 방송이나 미디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버님은 뭐 이제 컴퓨터랑 이런 거를 다 할 줄 모르시니까 모르시는데 그 어머니는 드랙 하시는 건 아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LGBTQ에 소속돼 있다는 거는 모르셨는데 작년에 제가 뷰티 어워드 대상을 받았었거든요. 2019년에 그게 이제 뉴스 기사가 떴는데 그걸 어머님이 보셨나 봐요. 보고 갑자기 연락 와서 너 상 받았다고 기사에 써서 봤다고 어디서 많이 보던 앤데 보던 앤데 하다 보니까 너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뭐 브라운 아이즈 걸즈는 어쨌니? 마마무는 어떤 이 성격이? 이미 검색을 다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넌지시 물어보시길래 엄마가 생각하는 그게 맞다고 그랬더니 그래 너는 어렸을 때부터 특이했지 이렇게 되면서 좀 자연스럽게 조금 그렇게 돼가지고 어머니는 크게 그렇게 옛날이랑 다른 거 없이 거부감 없이 계속 서포트 해주시고 저는 되게 든든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반디케이 글리터거든요. 네. 이것도 어반디케이 제품이긴 해요.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지? 다음에 눈썹을 그릴 건데 제 드랙 메이크업을 보면은 거의 눈썹 다 얇아요. 네, 네. 이게 초집중력이 제일 필요한 시간. 눈썹 눈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거 하나를 붙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두 개를 같이 겹쳐서 붙이고 예쁘다. 오, 야, 눈썹을 붙이니까 살아나죠. 좀 살아나는 것 같다. 나 어때? 주로 공연은 어떤 콘텐츠예요? 대부분 이제 립싱크 연기를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퍼포먼스의 하나라서 거의 대부분 평소에 자기 거 블로그 보고 싶었던 워너비 디바의 네. 그룹 따라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나나님은 주로 어떤 디바? 저는 휘트니 휴스턴을 되게 좋아해서 휘트니 휴스턴 노래로 공연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솔로 곡이 대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같이 하면 또 연습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저는 이 에스쁘아 그 쉐이딩으로 일단 기본을 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웃은 다음에 이렇게 딱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 앞쪽까지만 해요. 저는 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얼굴에 어울린다 생각하게 하면 돼요. 제가 언제 이렇게 긴 눈썹을 그렇죠. 언제 이런 메이크업을 또 해보겠어. 이 눈썹이 너무 이펙트가 있고.
현재에서 입을 입어. 너 아까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웃지 말고 입을 딱 닫고. 잘 계시네. 우리 블러셔 가져온 거 있죠. 맥을 써서 살짝만 이렇게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살짝 분홍기만 돌기. 하이라이터도 골드로. 오. 어머 다 끼어놨어. 나나 영롱킴. 자, 그럼 이제 립 들어갈 텐데 저는 그럼 어반디케이 립을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 손등에 한번 발색을 한번 볼게요. 오, 자연스러운 컬러구나. 약간 이것도 핑키핑키 하면서 약간 봄을 연상케 하네요. 또 아, 이건 조금 더 이건 밝은 조금 네. 벚꽃이네요. 아, 그러네요. 요거보다는 저는 요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요거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편집장님은요? 자, 저는 여기 있는 나머지 컬러 한번 이 중에 골라볼 텐데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이제 좀 괜찮게 나 젓가락 비슷한 그쵸? 느낌도 드는데 예. 이게 이제 헤라 이거는 에스쁘아 비슷하네요. 컬러가 예. 다르진 않아요. 이게 두 번째인데 다르진 않아요. 마지막 컬러는 이건 좀 진하다. 어떤 컬러가 어울릴까요? 저는 두 번째 거. 오케이. 두 번째가 뭐였지? 이거. 오케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는 이름이 네, 요거 제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매트하게 요거를 덧발릴 거예요. 그럼 이 위에다가 글리터 이 글리터를 네, 다시 네. 발라볼까요? 아 진짜 예쁘게 이게 색깔이 쫙 퍼지네요. 이제 제 메이크업의 포인트. 전 점을 좀 찍는 편이거든요, 얼굴에.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어때요? 오, 특별해 보여요. 그쵸. 아니, 그러니까 아까 메이크업과 다르게 이렇게 눈을 확 모으는 어떤 힘이 있네요. 점을 찍는 그 자체로. 아니, 이거 거의 메이크업도 마무리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저도 이제 딸이 이제 중학생이거든요. 네네네. 보통 뭐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도 하고 본인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거를 좀 바라보는 엄마나 부모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어요? 이게 성정체성이란 게 정해지면 정말 바뀔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자녀분들 중에 저 같은 저랑 같이 있는 친구들 같은 그런 자녀를 두신 분이 있으면은 변한 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딸이고 아들이고 변한 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지 그 친구가 훨씬 더 행복한 길을 걷지 않을까. 그럼요. 가족이 진짜 가장 끝까지 그 버팀목이잖아요. 그럼요. 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 솔직히 DM으로 되게 많은 청소년분들이 이제 문의도 많이 와요. 그 타이밍을 말할 순 없지만 제가 제 자신한테 좀 자신이 생기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딱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 생기는 순간 하는 게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픽서를 뿌리고 마무리할 텐데 요거는 저도 즐겨 쓰는 제품이거든요. 어반디케이. 진짜 이거 뿌리고 나면 메이크업 무너지는 게 훨씬 더 느려진다고 해야 되나?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할 때 쓰면 진짜 좋아요. 뿌려줄게요. 오! 더 시원해. 계속 뿌리고 싶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가발도 쓰고 멋진 의상도 입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짠! 자, 이렇게 올 드레스업하고 나타났습니다. 너무 어때요? 잘 나보이죠? 어때요, 현우니까? 왜 새로운 놀이를 하면 되게 즐거운 느낌이 네,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분을 봐줄 수 있었어요. 좀 젊어지는 느낌?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여성분이랑 한 건 저도 이번이 좀 처음이에요. 매거진의 편집장님이랑 또 제가 잘 따라 했나요?
너무 잘하셨어요. 완성 네. 볼이 잘 나요. 컨투어 빡세게 넣는 거 봤죠? 얼굴 작아지려고 가림막 있었을 때는 앞으로 우리 나나님은 어떤 또 문을 열고 싶으신지 꿈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흘러가는 대로 그때 그 상황에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내고 싶고 지금 방금 생긴 최종 목표는 우먼센스 커버예요. 오! 뭔가 스페셜 카드 만들어야겠네. 아니, 언젠가는 어쨌든 우먼센스 안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한번 또 만나요. 우리. 알겠습니다. 우리 갱스터니까. 오, 고마워요. 여러분 갱스터 구독 좋아요는 사랑. 사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